놀아요? 지금 놀았죠. 어? 예. 그러니까 노냐고. 예. 지금도 놀고 있냐고. 그렇죠. ING. 네. 어? 백수. 진행력. 진행력. 그치? 놀고 있대. 방금 했는데, 놀고 있대. 어? 근데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잘 알잖아. 내 인생 내가 못 사는 거. 몰라요? 어? 평탄치가 않아, 삶이. 굴곡이 너무 많아. 그쵸.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은. 근데다가 또 끼가 많아. 많았고. 아니에요? 맞아요. 음매 기주거 하고 한 지가, 예? 좀 됐어. 그쵸, 내가 옛날에는, 본인이, 그쵸. 네. 옛날에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다. 그쵸. 잘 나갔다. 자기 나름대로 네. 이해했어. 어깨에 힘도 주고, 네. 돈도 써봤고, 여자도 만나봤고, 네. 돈도 잘 벌렸고, 이게 그렇죠. 끝까지 갈줄 알았지. 그렇죠. 동자가 메롱한다. 메롱. 그럴 줄 알았지? 메롱. 이러지. 근데 아빠야, 도날란도 도날란이고. 돈으로도 굴곡이 많았고, 풍파가 많았고, 그쵸, 그쵸. 손바닥도 탈탈 털었고, 또 여자로도 탈탈 털었고, 아니에요? 그 맞아요. 맞았고, 내가 지금은, 본인한테 근데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놓쳤네, 마지막 기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뭐 그렇죠. 공장 같은 걸 했었으니까. 예. 예? 이게 탈탈 털어 40대 털렸어요. 네. 완전 그랬었죠. 만세, 만세 네. 했다고. 네, 30대. 죽을까도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보면 삶을 놔버릴까. 예? 대부분 그거야 몇번뭐 그렇죠. 그랬대, 지금 본인이. 근데 어쩌냐.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길이 좀 막막하게 보여. 그리고 신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거야 뭐 하려고 해줘. 근데 그잘안 되죠. 그지? 예. 지금 원래 무슨 공장 하셨어? 그 제조업 제조. 핸드폰 들어 예. 핸드폰 제조업. 예, 핸드폰 들어가는 부속품. 부속품. 근데 잘 나갔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본인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셔? 지금 돈지는 좀 됐고요. 제가 외국에서 한 20일, 25일 이러다 왔어요. 온지는 뭐 며칠 안 돼요. 4월 말일 날 왔으니까. 지금 뭐 단타로 일하는구나. 잠깐 일을 해, 그 아는 지인에 대해서 같이 가서 일을 한 거죠. 근데 다시 사업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잘, 뭐가 있어야 뭐 하죠. 아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놀고 있다. 무슨 놀고 있대, 백수의 ING래. 근데요,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본인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직장도 쉽게 풀리지가 않고, 본인이 또 마음 먹은 게 딱히 또 없고, 또 일은 하겠다라고 나서는데, 자꾸 부딪히죠, 예, 뭐.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끝까지 이어지질 못하고, 예. 그 다음 본인이 사업했던 게 오히려 본인한테 지금 독이 되고 있어. 그럴 게 있죠. 그렇잖아요. 사업했던 그틀 있잖아. 나의 가치관. 막 이런 게 본인한테 엄청나게 지금은 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낮추는 게더 잘나, 지금은. 낮출라 해도 성격이 자꾸 근데 그렇게 하면 계속 이 상황일 거 그쵸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작은 일이라도 그냥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조금 필요하거든? 근데 또 지금 빚이 있어요.
빚은 지금 다 갔고요. 신불 신용회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회보하면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거는 그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거지 지금. 그쵸. 그것도 빚이잖아. 빚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매달 내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갚기 위해서는 작든 어쨌든 내가 고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옛날 일했던 거를 좀 잊어버리고 그에 관련된 일을 찾을 게 아니고 아예 내가 몸쓰는 일이라도 부딪히면서 조금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말은 차렸다고는 하거든. 그쵸. 말은 해야겠다 하거든.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신에서 뭐라고 그래요? 갱생이 안 됐대. 반성이 없단 얘기지. 내가 그 고략질을 하고 돈의 풍파, 삶의 풍파, 여자의 풍파 다 깨지라 그랬거든. 내가 깨지라 했는데도 내가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으면 니한테 문제가 있니? 사회에 문제가 있니? 뭐 나한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무당한테 묻지를 마 그거는. 그게 깎아봐야 되잖아. 네 지금 마음가짐이 바뀌어야지만 대주님아. 바뀌어야지만 이 나머지 지금 쉬운 셋이야. 나머지가 움직이잖아. 고질 엄청 세. 고래 심줄이야 본인. 응? 자존심 하나로 살았어. 근데 아직도 그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깨달지 못하면 너 계속 놀 거니. 단타로 계속 일하고 좀 있다가 또 그만두고 할 거니. 이제는 조금 뭔가를 내가 계기가 돼야 되잖아, 계기. 예? 계속 이렇게 살면 나중에 독거노인데. 지금도 독거노인데. 지금은 그래도 쉬운 셋이니까 노인 소리는 안 듣지. 몇 년 있어봐 진짜 독거노인이야. 이제는 진짜 일하려고 그래도 일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힘들어도 몸으로 하는 일, 움직이면서 땀 흘리는 일 낮춰요. 본인은. 그러면 일자리 구해줘.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뭐 궁금한 거에 지금 일이 자꾸 안 풀리니까 한번. 일이 안 풀리는 거 내가 답 줬잖아. 그렇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말만 하고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그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가치관이.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이렇게 직장 생활에 부딪히는 거 그게 뭐냐 아까 내가 가치관 그쵸. 내가 했던 그게 일했던 사장 오너에서의 그게 나한테 지금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건 같은 직원들하고 섞여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본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옛날 것을 떨쳐버리고 지금 새 인생을 살아야 돼. 제 2막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돼. 에? 봐봐. 남들은 그만큼 사업 못 해봤어. 그만큼 돈 못 써봤어. 그만큼 잘 나가지 못했어. 나한테는 그 경험이 있어. 깎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우울해할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뭐.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닦으면 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기는 뭘? 그러면 지금 본인이 백수로 지금 ING 하고 있을까? 운이 안 좋아서 아니 내 마음이 예? 뭐 그때 또 일도 또 잘 많이 없어지더라고 또요. 일자리를 어디로 알아보셨는데? 저는 지금 삼성 쪽에 지금 일을 했었어요. 그 1년 계약직으로? 그렇죠. 다 계약 한 1년 올 6월 달까지 지금 한 거 오를 때까지 했거든요. 6월 달부터 좀 놀고 있다가 그 4월 달에 잠깐 그 외국 나갔다 온 거죠. 근데 다시 들어갔는데요? 어디요? 일자리를요? 그니까 지금 뭔 신청을 해놨어요, 지금 다시요. 어디? 삼성? 삼성도 그, 뭐, 요구되고 얘기를 해놨죠, 제가. 갔다 와서. 근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이번 주까지 좀 쉬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버티냐가 문제지. 어? 이제 그 운은 이제 끝났나? 제 운이 세 번 운이. 어떤 운? 잘 나갈 운? 대운 같은 거 뭐 오고 막 한다. 대운 같은 거? 응. 여기에서 대운 있어봐야 뭐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응. 기회, 근데 기회는 있었어, 본인한테. 빠그라지고 손바닥 만세 부르고 나서 기회는 찾아왔었어. 근데 뭐해?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못 치고 나갔던 거야. 정리하는 과정.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 있어, 그거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 근데 본인 일 다시 해요. 걱정하지 마셔요. 어?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보자. 산 만진 적 있어요, 집안에? 좀 됐지, 오래됐어요. 얼마 됐는데? 한 15년,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산을 한번 크게 조금 한번 네. 건드리고 나서, 예?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예? 그러고 나서 본인한테 좋은 영향력은 그렇게 끼치지는 못했다 그러네. 예, 그거는 산소가 아버지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파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누가 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자기 조상이라고 누가 데리고 가셨다는데. 내 아버지 실종이야? 실종. 어, 묘이하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형편이 조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소탈을 조금 산소를 조금 해야 한다고요. 네, 좀 빌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그냥 어긋났던 거 있죠. 이렇게 길이 어긋났거든 지금. 어긋났던 게 그나마 이제 물꼬리를 좀 튼다고 표현을 하신다 지금. 한 뭐 한 20년 됐으니까. 일단은 뭐. 그거 모르죠 뭐. 우리가 이제 가끔 찾아뵙기는 찾아뵈요. 그쪽 턴은 그냥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뿌리고 오는 건데. 예전에 누가 한번 그 탈날 때 그 우리 작은마가 이렇게 구슬 하셨나 봐요. 그 집 가서. 근데 뭐 좋은데 모셨다고 누가. 모시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왕졌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오래전에 한번 그 한번 저걸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때 구슬. 예. 그랬더니 그 산 주인이 내가 볼 때는 느낌에 그대로 산 주인이 그거를 한 산소가 약간 들어갔거든요. 약간 그 옛날부터 그 얘기하고 그래. 그 사람이 그 손이 없는 날 그지 화장을 한 것 같더라고. 그게 그 한 오래전에 한번 구슬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화장을 했다고. 이제 대주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제 다시 재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 당장은 큰 구슬 하지 못하고 뭔가를 그렇죠. 하지 못하잖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빌고는 사르라는 게 기도라도 하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뭐 홍수맥이라도 하고 7월 칠성날 좀 빌어달라고 부처님 오시는 좀 빌어달라고 이거는 조금 하시고 살아. 그래봐야 본인 형편에 맞게끔 돈 10만 원씩밖에 안 드니까. 근데 그 절에서 제가 절에서는 좀씩 해요.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그 백중나 저거 그런 거 좀 주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 답답하잖아. 답답하지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막 좀 이런 계통에 있어야 한다. 그거 말씀하신 산에 가야 한다든지. 답답하면 뭔 일을 하면 항상 중간에 끊기고 막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로 부딪힌 것보다도 막 내가 마음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이 직장 내에서 막 오래 나가면 막 죽을 것 같은 막 마음이 막 그래서 뭐 가슴이 막
근데 그걸 참고 몇 개월 동안 일을 했거든요. 계속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 나가면 거기에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하, 막 내가 일을 왜 여기서 일을 해야지 이거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도 막 내가 싫고 막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막 아침에 나가면 새벽 한 3시 반에 나서 죽으려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역시도 내가 이제 굳이 신하고 연결을 짓지 않아도 그쵸. 아까 할아버지가 그러시잖아. 너의 지난 과거, 화려했던 과거가 너의 가치가 너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 잡고 있는. 그게 네 발목을 지금 현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본인이 절에만 가가서 그냥 정성만 드릴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내가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몸에 병이 있던 게.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너 변화 없어. 그렇죠. 대주님 변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도 중에 남자분이 지금 공장에서 일해. 근데 사실은 그게 옛날로 치면 정말 안 되거든. 나한테 오기 전에 정말 착실해. 기도비 정말 잘 보내고 신당에는 거의 오지 않아. 왜? 공장에 있으니까. 근데 행사 참여는 꼭 해요. 부처님 오시는 날, 뭐 하는 날. 매달 자기가 10만 원씩 확 보내. 그 많은 점집을 돌아다녔어, 그 사람. 굿도 여러 번 했어. 그 나이 먹은 사람한테 내림마라 그랬대. 마흔몇 살 먹은 사람한테. 근데 내가 미친놈 지랄하는 그랬어. 그냥 공장이나 다녀. 그래서 지금 공장 다녀요. 원래 그 사람 차에서 생활했어. 그만큼 힘들었었어. 가정도 빠그라지고. 이게 신풍파야. 이게 뭐 저도 그렇죠. 지금 뭐 답답하고 뭐 어떤 직장 생활을 3개월 이상을 못 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돈을 몇백을 들어가고 큰 곳을 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냥 초라도 키고 아니면 조금 여력이 있으면 선왕에서라도 뭐 좀 잠깐 풀어놓고 본인이 직장을 좀 나가시는 게 지금은 편할 것 같아. 예? 근데 딱 하나, 몸이 좀 건강이 슬금슬금 안 좋으실 때가 됐나 봐. 그게 좀 그더라고요. 좀 이제는 몸이 건강. 체력이 조금 많이 딸리시나 봐. 근데 지금 올해는 괜찮고 내년에는 괜찮은 쉬운 다섯에 조금 한번 허리 조심하시라는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오는 가실 거야. 예? 근데 일을 그 들어가는 그거를 그렇게 막 안 되면 지금 평택이면 조금 힘든 일이면 한 400 정도도 지금 내리칠 수 있거든 정직원으로 그런 자리를 조금 하게끔 좀 빌어야 될 거는 같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이제 왜냐면 먹고 살고 쓰고 이게 지금 의식주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본인 지금 제일 고민되는 그런 거 지금 멋있게 살잖아 그지 동생이 아는 동생이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자고 이런 거 자체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숙사 있는 학교 공장을 들어간다든지. 신청을 제가 해놨어요 지금요. 신청을 해놔갖고 이제 어차피 동생도 같이 살면서 한 두어 달 동안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짜증내고 하고 내가 이번에 외국 좀 번 거 얼굴 들어오면 그걸 좀 해주겠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 주까지면 좀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는 좀 할 수 있게 좀 해라 하거든요 뭐 주위에 분담을 해놨죠 했으면 좋겠어 연락 올 거야 근데 한 세 군데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안 보고 그것도 한 세 군데 해놨죠 한 세 군데 해놨어요 세 군데에서는 연락이 오니까 좀 기다려보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따 갈 때 그 볼펜 드릴게 거기 연락처 적어져 있어요 혹시 기도라도 부탁하고 싶고 하면 오세요